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필라테스 강사 이영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운동으로 발바닥 아치를 살릴 수 있는 교정 운동에 대해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발바닥의 근막부터 이완을 하고 그 주변 부의 근막도 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 발바닥 아치가 무너지게 되면 발바닥 근막이 엄청 타이트하기 때문에 발바닥 근막을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미니 롤러 같은 걸 준비하셔서 발바닥 올려놓고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롤링을 해주시면 되세요. 조금 아프면서 시원하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체중을 실으시면서 발 아치 부분 위주로 좀 풀어주시면 됩니다. 발 아치가 무너지게 되면 무릎이 모이면서 내전근이 많이 동원되고 둔근 대신에 내전근이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둔근을 잘 쓰지 못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발 아치는 꼭 살려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종아리 근육 이완을 해주실 건데요. 이런 미니 롤러에 앞꿈치 부분을 대주시고 반대쪽 발을 앞으로 꺼내어서 쪽무릎을 구부리시는 거예요. 뒤쪽 다리는 쭉 펼쳐주시고 뒤쪽 종아리 근육이 이완될 수 있게끔 스트레치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돌아왔다가 후 내쉬면서 뒤쪽 종아리 근육을 이완해줍니다. 요 종아리 뒤쪽 근육이 타이트하게 되면 발목의 가동성이 제한되기 때문에 종아리 뒤쪽 근육도 잘 이완을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이때 힘을 빼고 종아리 뒤쪽 근육을 이완해 주셨다가 요 버티면서 유지를 하시면서 앞꿈치 부분으로 미니 롤러를 살짝 눌러주시면 근육이 조금 더 잘 이완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 다음으로는 정경골근이라는 근육을 풀어볼 거예요. 정경골근이라는 근육은 이 정강이뼈 튀어나온 부분 바깥쪽에 위치하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근막 이완을 해볼게요. 이 발 아치가 무너져서 발목이 불안정하게 되면 정경골근이라는 근육을 과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경골근을 근막 이완을 해볼게요. 자, 약간 단단한 미니 롤러나 조그만한 폼롤러 가지고 이렇게 앞에다가 두시고요.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정강이 바깥쪽 정경골근 부분을 찾아서 약간 무게를 실어가며 롤링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아픈 부분을 조금 더 찾아내시면서 마사지를 해줍니다. 만약에 너무 아프실 경우에 무리하게 문지르지 않으셔도 되고 그대로 압박한 상태에서 유지를 해주셔도 되고요. 조금 괜찮아진다 하면은 발목을 여기서 구부렸다가 폈다가 하시면서 정경골근을 조금 더 이완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반대쪽도 해볼게요. 정강이 바깥쪽 근육을 찾아서 약간 사선으로 기울여서 앞뒤로 왔다 갔다 전체적으로 롤링을 해주시고 가장 아픈 부분이 어딘지 찾아보시는 거예요. 트리거 포인트를 찾으셨다 하면 거기서 가만히 압박하고 유지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발목을 살짝 구부렸다 폈다 하면서 근육을 조금 더 이완해 주실 거예요. 다음 운동은 발목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동작들입니다. 우리 발목의 가동성이 많이 커지게 되면은 보폭이 커지게 되면서 우리 서거나 걷거나 뛸 때 관절이 받는 스트레스가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 발목의 가동성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발목 가동성 운동을 해볼게요. 자, 발목 가동성 운동은 우리 굉장히 생각보다 간단해요. 다리를 앞으로 펼쳐주시고요. 발등을 길게 늘린다는 느낌으로 발끝 포인 해주시는 거예요. 엄지발가락 끝을 길게 뽑아주시고 이때 발목 중앙과 두 번째 발가락, 세 번째 발가락 사이가 일직선이 되게끔 유지를 해주시고 쭉 늘렸다가 반대로 발등을 내 몸쪽으로 당기면서 플렉스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이때 발가락을 막 많이 당기는 것보다 발등 전체적으로 내 몸쪽으로 당겨내면서 뒤꿈치를 앞으로 지그시 밀어낸다라고 생각할게요. 다시 포인 했다가 플렉스 발등을 내 몸쪽으로 당겨냅니다. 다시 포인 엠플렉스. 자다가 발에 쥐가 많이 나시는 분들도 이런 발목 움직임을 많이 해주시면 엄청 도움이 되실 거예요.
하고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발목 움직임이 잘 안 나온다 하셨을 경우 발을 내 몸쪽으로 당겨와서 내가 손으로 움직임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발등을 당겼을 때 뻣뻣한 부분이 있다 하면은 그 뻣뻣한 부분을 엄지손가락으로 문질문질 근막이완을 해주셔도 엄청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다음은 발목 움직임 중에 발목 돌리기 운동을 하실 거예요. 무릎과 발가락을 조금 가만히 유지를 해주시고요. 발목 관절에 회전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고 천천히 돌려보시는 거예요. 천천히 시계 방향으로 크게 돌리셨다가 다시 반대쪽 방향으로도 돌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발목의 움직임이 잘 안 나온다 하시면은 발을 내 몸쪽으로 당겨 오셔서 요 발 중앙 쪽을 잡고 내가 스스로 회전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때 주의사항은요, 발가락을 잡고 발가락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발목 중앙을 잡고 발목 관절에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게끔 크게 돌려 주시는 거예요. 다음은 발가락 운동이에요. 우리 발목 관절 못지않게 발가락의 운동도 잘 해주셔야 하지의 힘을 잘 쓰실 수가 있거든요. 우리 상지의 힘을 잘 쓰려면은 손가락 운동, 즉 악력 운동을 잘 해주셔야 되고 하지의 힘을 단단하게 쓰시려면 발가락 운동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발가락 운동을 해볼게요. 자, 편안하게 앉으신 상태에서 발가락 벌리고 모으고 운동을 해보실 거예요. 발가락을 개구리 발가락처럼 쭉 펼쳐주시는 거예요. 이때 손과 같이 하셔도 괜찮아요. 다시 발가락을 쭉 모아주시는 거예요. 내재근 운동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동작은 이제 엄지발가락만 들었다가 엄지발가락만 누르기 동작이에요. 발 아치를 살릴 때 요 발가락 누르는 굵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엄지발가락을 쭉 눌러주셨다가 엄지발가락만 드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엄지만 누르고 엄지만 들기. 자, 이제까지 발바닥 아치 살리는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래도 나는 발 아치 살리는 느낌이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발 아치 살리는 느낌을 줄 수 있는 동작을 준비해 왔습니다. 같이 따라해 볼게요. 발은 골반 너비 11자에서 엄지발가락 끝은 바깥쪽으로 한 5도 정도만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뒤꿈치와 발가락 5개는 바닥으로 꾹 눌러 놓으세요. 발가락 절대 떨어지면 안 되고요. 우리 발 바깥쪽으로 조금 더 체중을 실어서 발 아치를 봉긋하게 살린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무릎과 고관절을 살짝 접고 무릎과 고관절을 바깥쪽으로 서클 그리면서 발 아치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안쪽이 뻐근한 느낌을 느끼시면서 돌려줍니다. 자, 이 동작은 발 아치도 살릴 수 있으면서 무릎과 고관절을 외회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동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발바닥 안쪽이 뻐근한 느낌 느끼시면서 천천히 무릎을 바깥쪽으로 돌려줍니다.
발바닥뿐만 아니라 하체 전체가 단단하게 잡히는 느낌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마지막 횟수에는 발가락쪽으로 꽉 누르셔서 발아치를 살린 상태로 그대로 일어나 보시는 거예요. 다시 앉으셔서 발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려주시고 발아치가 봉긋하게 살아난 상태에서 그대로 바닥 딛고 일어나 주시기. 이런 식으로 훈련해 주시면 발아치는 살리는 방법이 이런 느낌이 어떤 건지 인지가 잘 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서 계시는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발아치를 살리는 교정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꾸준하게 따라해 보시고요. 영상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